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끝부분 어디냐면 이제 열애식대 발언문 본입니다. 부처님의 그 이제 열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본래 열애, 본래 부처인데 우리들이 열 가지 세워야 할 발언, 또 부처님이 세우신 열 가지 발언,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 가지 발언을 세워서 성취를 하게 되면 발심을 하는 것이 최상의 공부 방법인데, 그 방법이 이제 열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원하영리 삼학도. 원컨대 내가 영원히 삼학도를 멀리 열기를 발언합니다. 이 소리죠. 그 내가 멀리 삼학도를 열기를 발언한다. 원하영리 삼학도를 이제 길이 열기를 발언합니다. 삼학도 하면 이제 지옥, 악귀, 축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나쁜 짓, 악행을 많이 하면 지옥을 간다. 그리고 탐심을 많이 일으키면 악귀를 가고, 뭐 어리석은 그 업을 지으면 이제 축생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삼학도라는 것이 실제 있어서 삼학도를 멀리 여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방편의 해석으로는, 죽고 나서 너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욕심 많이 부리면 악귀를 간다, 또는 어리석게 살면 축생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가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으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이거의 본래 의미는 뭐냐 하면, 원컨대 내가 세 가지 악도를 멀리 여의겠다. 이 말은 세 가지 악도가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탐심을 일으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욕심을 일으키고 탐심을 일으키고, 요즘엔 뭐 없다고 그래도 옛날에는 저기 원간에서도 많았다라고, 옛날에도 이절저절다니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어제도 조계사에서 뭐큰 행사를 했는데, 행사 끝나고 선물을 나눠주는데, 선물은 넉넉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다 나눠주는데 한도 끝도 없이 줄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그뭐 어떤 사람은 뭐두개 달라, 세개 달라고 하고, 아는 뭐 여기 본부의 직원들한테 와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나랑 이런 사이야 하면서 두 개를 달라, 세 개를 달라 하고 이제 뭐막 이러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후원했는데 안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달라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저 종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으로는 주고 싶어도 누굴 또두개 주면 저 사람 두개 줬는데 나는 안줄 거냐고 싸우는 일도 생기고. 절에서 떡을 나눠줘도 그러잖아요. 떡을 나 하나 더 주면 안 되느냐. 뭐 이거 마음은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또 집에 있는 아들 손자 절떡이면은 또 영험 있지 않을까, 먹어서 맛이 아니라 부처님 전에 올렸으니까 영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떡을 먹으면 더 좋은 일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아들 손자 하나씩 갖다 줘 먹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부처님 전에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자식 손자 갖다 주면은 더 영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더 영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마음에서 영험했다고 느끼면 일체 유심조니까, 마음에서 그렇게 느끼면 실제로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꾸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절에서 떡을 가져와서 그 떡을 먹었는데 그거 먹고 얹힐 수도 있어요. 얹혀서 뭐 급체를 할 수도 있죠, 당연히.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절에서 가져간 걸 먹고서 급체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그때 그랬습니다. 법회하다. 야, 어떻게 절떡을 먹고 급체를 할 수도 있네. 이게 바로 인생이죠. 인연 따라 하는 것이지 뭐 정해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모양으로 지옥 악귀 축생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지옥 악귀 축생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면 그게 악귀 지옥, 지금 바로 악귀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막 욕심이 나고 화가 나는데 뭐몇개더 달라 그랬는데 안 줬다. 그러면 여기서도 화가 나고, 저쪽에서도 자꾸 달라 그랬는데 주면 안 되는데, 원칙 때문에 주면 안 되는데 줘야 되니 달라내면 못 줘서 또 화도 나고, 서로가 이제 악귀 지옥 속에 악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뺏느냐 뺏기느냐 하면서. 그때가 바로 악귀 지옥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방편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 악귀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산은, 몸은 수미산만 하다 그래요. 수미산이 뭐냐면 안드로메다
이 우리 은하를 포함한 모든 은하계 몇 개를 갖다 뭉쳐놓은 삼천 대천세계만한 몸을 지니고 있는 아귀가요. 목구멍은 우리 바늘구멍만 하대요. 그 우주보다 더 큰 아귀가 한 마리가 그렇게 큰데, 이 은하계보다 더 큰 몸에 목구멍이 요만한데, 그 아귀 지옥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요? 이 우주보다 더 크대는데 몸뚱아이가 수미산보다 더 큰 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아귀가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아요? 그런 아귀 지옥이 이 온 우주 어느 지역에 실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몸이 이만큼 크다는 얘기는 실제 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먹을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몸땡이만 이렇게 커가지고 지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욕심을 부리니까 막 이만큼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서 돈은 딱 필요한 만큼 쓰면 되는데, 수천억 가지고도 수조원을 벌기를 욕심 부리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아귀라는 지옥, 아귀라는 모습으로 상징화 해 놓은 거예요. 몸땡이 이만큼 큰데, 목구멍 이만큼, 실제 내가 소화시킬 건 한정되어 있는데 소화시키는 줄도 모르고 욕심만 부리는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아귀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실제 아귀 귀신이 어디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막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이 아귀가 되는 것이고, 또 지옥이라는 것도 지옥이 실체적으로 어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불교계의 지옥이 뭔가 진짜로 실체적인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딱 정해져 있어야죠. 정해진 지옥이 부처님이 딱 보고서 아 지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지옥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파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이 다르고요, 부파 불교는 부파 불교 각 부파마다 얘기하는 지옥이 다릅니다. 뭐 어디서는 파란 지옥과 팔열 지옥을 얘기하는 부파도 있고요, 또 그 해석도 다 다르고요, 또 어디서는 뭐 몇 가지 종류의 지옥을 얘기하고, 또 어느 교파에서는 몇 가지 종류의 지옥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뭔가 실체적인 지옥이 딱 있어서 한다면 그렇게 다 다르면 안 되죠. 근데 썰이 다르다는 거는 실제 그런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악행을 하면, 악행을 하는 그 순간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그 순간이 바로 축생이에요. 어리석은 순간이. 그래서 내가 밝은 부처님 지혜를 닦지 않고 세간적인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이제 어리석은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여긴 집착하고 저긴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치심입니다. 분별심이 바로 치심이에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망한 분별망상, 그게 바로 치심이다. 그게 바로 축생입니다. 개, 돼지가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축생의 세계가. 그래서 바라노니 사막도를 멀리 여의었으면 좋겠다. 원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겠다 하는 건 내 마음에 있는 삿된 마음을 버리기를 바라납니다. 왜? 내 마음속에 탐내고 썩내고 악행을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마음 공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공부를 하는데 욕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마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막도를 여리고, 다음에 탐진치 삼독심을 속지 끊고,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마음, 그 마음이 이제 또 탐진치 삼독, 세 가지 독이죠. 독,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독이다. 욕심 부리고 화내고 썩내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이 세 가지 독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세 가지 독이 있으면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법승 삼보님의 이름을 항상 듣기를 발언한다. 부처님 가르침, 또 스님들,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닦아가는 도반들, 그분들의 이름만 항상 듣는다는 게, 그분들 이름을 들으려면 어디 가야 그 이름을 들을 수 있어요? 절에 와야 들을 수 있고, 도반들을 만나야 부처님 얘기하고 부처님 가르침 얘기하고 잘 닦아가는 수행자들의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늘 부처님 계신 곳,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시는 곳,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가는 좋은 맑고 청정한 도반들, 그 불법선 삼보가 숲을 이루어서 내 주변을 이렇게 장엄하고 있으면 내가 공부하기 싫어도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수행입니다. 절에 와서 삼천배하고 만배하고 그게 수행이 아니고,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절? 좋은 절. 부처님이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과 이런 좋은 스승과 좋은 도반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어떤 공부의 숲이고, 또
그렇게 좋은 도반과 좋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바로 공부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면 공부는 절반을 끝내는 게 아니라 공부의 전부를 끝내는 것과 똑같다. 그 사실은요, 좋은 스승과 좋은 도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수행의 과정이에요, 사실은. 옛날 손오공이 사오정 접할계, 삼장법사가 손오공 사오정 접할계 데리고 가다가 온갖 안 좋은 거 있으면 막 쳐부수고 싸우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삼장법사가 부처님 법을 탁 만나러 가는 그 얘기가 서유기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면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한 20년 넘게 불교 공부를 정말 열심히 막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 20년쯤 지나고 나서 야, 내가 지금까지 방편의 찌끄러기만 붙잡고 살았구나.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방편의 쓰레기 같은 찌끄레기나 붙잡고 있으면서 이게 불교라고 굳게 믿으면서 좀안 좋게 말하면 헛공부를 해왔고 또 좋게 말하면 아, 내가 공부해오는 과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험난했구나.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삼장법사가 손오공 사오정 접할계를 데리고 험난한 법을 찾아갔다 겨우 법을 만나면 공부 끝이 아니라 만나면 그곳에 딱 앉아가지고 공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때. 그 좋은 도반과 좋은 선지식이 있는 도량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수행의 길이라는 것은 좋은 바른 법을 바른 불법승 삼보를 만나기까지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 20년 동안의 과정에 이절 저절 이수행법 저수행법 이스님 저스님 이경전 저경전 이런 식의 해석 저런 식의 해석 심지어는 불교 안에서도 없는 것 같아서 동서고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영성서적들 수많은 뭐 깨달았다라는 사람들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도인이라는 사람들 다 뒤져보면서 오만 짓거리를 다 해봤거든요. 그게 바로 이 바른 불법승 삼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구나.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평생 그걸 그길 속에서만 헤매다가 제대로 된 법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어요. 보세요. 이게 뭐 무슨 기도에서 무슨 뭐저 대학 기도 뭐 성취 기도 무슨 진급 기도 건강 기도 무슨 기도 해준다고 하면서 막 광고를 해서 막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절들이 많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거기서 얘기하는 그 방식대로 뭐뭐쌀 갖다 내고 뭐뭐뭐 갖다 내고 뭐 속옷도 갖다 내고 뭐 오만 이래 하면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기서는 되게 실체화 시킵니다. 상을 가지고 실체화 시킵니다. 뭐 하다못해 속옷을 가져오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속옷을 왜 가져와야 되는지 의미를 딱 얘기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된다면 안 가져올 수가 없어요. 또 동전을 내 저기 저 나이 수대로 가져와라 이러면 그 의미를 얘기하니까 이거 안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 나이 수대로 안 가져오면은 이게 뭐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나이가 하나가 빠지는 것 같고 내 업장이 나이만큼 소멸돼야 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러고 이거 100원짜리 가져오면은 왜 100원짜리 가져오냐 네 100원만큼만 복제일 거냐 나이 수대로 500원짜리 가져와라 오만 가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곳에 가서 그게 맞다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기복적인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기복적인 것을 실행하는 절을 한번 다녀와 봐서 아는데, 저는 무슨 느낌 들었냐면 집단 최면에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많은 그 구름떼처럼 몰려있는 신도님들이 그 스님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복적인 이야기를 제가 느끼기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기복적인 이야기를 부처님 떠받들듯이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야, 참 이래서 옛날 스승님들이, 선지식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요. 바른 법을 가르치지 않을 거면 차라리 법을 펴지 마라. 스님들한테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어리석은 걸로 중생들을 현혹시키게 되면 본인만 지옥 가면 되는데 그 구름대처럼 몰려든 신자들도 같이 지옥에 같이 가기 때문에 업이 지중하다. 그래서 스님들이 저 지옥세계 많이 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큰 스님들이 많이 했던 이유가 본인만 몰라서 본인만 지옥 가면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을 떼거지로 지옥에 끌고 가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복을 실행하는 절들이 많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용강사 오시는 분들은 복입니다. 제가 군법당에 있으면서 20년 군법당에서 수많은 법사님들 만나보잖아요. 이 법사님들은 정말
아니면 아니고 기는 기고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서 방편, 기복 이런 거 과감하게 그냥 딱 내리치세요. 이 군에 있는 법사 스님들이 기복적인 거 해가지고 그 기복적인 거 한다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법사님들이 항상 신도님들하고 부딪히는 건 뭐냐면 기복을 깨려고 뭐 이거 안 하겠다 저거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신도님들이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딴 절 다 하는데 우린 안 한다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느라고 이랬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그러니까 옛날 법사님들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어떤 기복적인 요소를 아직은 안 하잖아요. 공업당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탁 타파해주는 그런 어떤 저를 잘 만나는 것 자체도 정말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대로 된 공부하지 않는 곳에 가면 내가 죽을 때까지 돌고 돌고 돌아서 정법을 결국 못 만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생을 기약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불교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생인간 공부하겠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이번 한 생을 버려도 못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그 지금 온강서에서 제가 어찌 보면 저기 참 그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좀 이해되기 어려울 만한 그런 법문을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노보사님들이 저보고 와서 법문 정말 잘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참 처음에 저게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좀 되게 그 실험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 원강사에서 이 보살님들이 또 특히나 노보살님들께서 이거를 이해하실까? 이거를 저를 오히려 욕하진 않으실까? 왜냐면 스님들 중에도 제가 이렇게 막 심하게 딱 과감하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스님들이 막 발끈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이걸 받아들여 주실까? 참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걸 참 잘 공부하시고 따라주시는 걸 보고 참 정말 제가 되게 고마웠고 놀라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딱 갖다 줘도 내가 받아들이질 못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불자분들 중에 깨어있는 제가불자분들이 불교신문 같은 데다가 막 글 기고를 막 했는데 들어보니까요. 아주 신랄하게 불교를 비판을 했습니다. 기성 어떤 스님들이나 기존의 방식의 기복, 신행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던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깨뜨렸습니다. 뭐 스님들이 이런저런 그런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거, 뭐 49제 한다고 뭘 가져오라고 시키는 거, 아니면 절에서 하는 기도, 기복의 신행의 행태, 심지어는 막 큰 스님들 뭐 이렇게 금난가사 입은 것까지 부처님이 금난가사 입고 살았냐, 금박이 된 옷을 비싼 거 입고 살았냐, 누더기 거지 옷 입고 살았지, 뭐 오만 그 이런 기존에 누구나 다 불교에서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아주 깨어있는 제가자 분들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요즘에는 하고 있는 시대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신도님들 사이에서 그렇다 맞다 이게 이제 이게 호응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앞으로 미래는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신도님들이 이렇게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님의 아주 제대로 된 부처님, 제대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 그렇죠? 바른 스승의 어떤 삼보 이름을 늘 듣고 늘 그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승가에 몸을 담고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불법승 삼보 이름을 항상 듣겠다, 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주 나오겠다, 이런 얘기와도 똑같은 얘기예요. 개정의 삼학도를 힘써 닦으며 계율 즉 부처님 말씀해 주신 살도 엉망주하는 이 바른 어떤 삶의 계율을 잘 지켜서, 왜냐하면 계율을 어기게 되면 즉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마음에 자꾸 거리낌이 생겨서 죄의식이 생겨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죄의식에 시달린 사람은 마음 공부 못합니다. 이 죄의식 때문에 스스로를 얽어매기 때문에.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그런 다음에 마음을 비워서, 정이라는 건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생각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잠시 지켜보고 생각 그 바탕에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를 마음을 두어서 마음을 겉에 드러난 분별심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게 정이에요. 정과 지혜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바른 지혜를 지혜라 그러죠. 그래서 개정해라는 삼학, 불교에서 배워야 되는 세 가지 배울 것, 이것을 힘써 닦고요.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운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나는 언제나 내 안에 본래 부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부처님을 따라 살 것이지 내 겉에 드러난 부처님의 반대가 뭘까요? 내가 본래 부처라 그랬잖아요. 내 본래 부처가 여기 있는데 부처님의 반대는 뭘까요? 부처님의 반대는 중생이잖아요. 근데 중생을 뭐를 중생이라 그랬냐 하면 분별심을 일으키는 사람을 중생이라 그럽니다. 비교, 판단, 분별하는 마음, 그 생각을 분별이라 그래요. 생각 이전을 부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부처고 생각을 일으켜서 뭔가를 자꾸 비교, 판단, 분별하면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따라 항상 배운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본래 부처를 막 생각이 일어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좋나 저게 좋나 막 계산하고 따지는데 그걸 부처님께 턱 맡겨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을 따라 항상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대신 그냥 턱 내 안에 있는 내면에 턱 맡겨놓고 내 안에는 부처님 따라가겠다. 그래도 뭔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답을 내야 되지 않냐, 답을 내야 될 때는 딱 그냥 생각을 가지고 답을 내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 있는 부처님께 턱 맡기고 내 그냥 머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원하는 게 가슴이 조금 더 뭐랄까 부처님과 가까운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생각이고 분별심을 일으키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가슴은 직관이거든요. 분별심 너머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생각은 돈을 벌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슴은 그게 아니야 이런 가슴을 따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께 모든 걸 내맡기면서 부처님께 턱 맡기고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다.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무는다. 보리심, 깨달음, 보리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발심하는 그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겠다. 내가 반드시 이 괴로움을 없애고 반드시 부처가 되겠다라는 그 발심을 항상 놓치지 않고 언젠가 오게 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살면서 그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괴로움과 언젠가는 한번 대적을 해야 되는데 죽음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죽기 직전에 가서 맞서 싸울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괴로움을 모두 끝내겠다라는 발심이 있으면 발심을 따라갈 수가 있게 돼요. 즉 내가 마음의 발심이 견고하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발심이 보리심이 저절로 스승을 찾아줍니다. 보리심이 저절로 스승을 찾아준다. 사실 스승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발심이 없어서 스승을 못 찾는 것 뿐이에요. 발심이 견고하면 내 마음이 저절로 법을 찾아가요. 제가 정말 무릎을 쳤던 기가 막혔 책들, 제가 그동안 공부의 과정을 도와줬던 책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저는 이제 제일 제가 즐기는 게 뭐였냐면 가끔 한 번씩 시간 나고 휴가를 내고 이러면 항상 교보문고, 서울에 교보문고 항상 왔었어요. 가끔 한 번씩 와서 교보문고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여기 꿀구석에 처박혀서 이 책, 저 책 꺼내보면서 처박혀서 보다가 몇 권을 사가지고 가서 또 그거를 또 이제 뭐 강원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있으면 거기서 또 몇 달을 또 보고 곱씹어 보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책방에 앉아서 이렇게 이 책, 저 책 보다 보면은 제 근기가 요 정도잖아요? 그럼 제 근기를 조금 더 앞당겨 줄 만한 책이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착 잡힐 수가 있어요. 그냥 나를 내가 정말 그동안 막혀있고 내가 걸려있던 부분을 탁 깨질 수 있는 책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한테 내 눈에 탁 떠이지? 하다못해 어떤 책은 제가 여기 서울역에 보면은 중고책들인가요? 뭐 엄청 싸게 파는 책들 가끔 파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보배 같은 책을 한번 발견한 적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무언가 모르게 그냥 아주 놀라운 어떤 나를 이끌어줬던 스승과 같은 분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모든 걸 턱 맡기고 보리심만 있으면 그 보리심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결정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결정코 극락세계, 저 어디 서방 정토에 극락세계가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거기 저 서방 정토에 극락세계가 없어요. 서방 정토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불이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불이법이라 그러잖아요. 불이법은 뭐냐면 둘은 없다는 게 불이법이에요. 이 세상에 둘은 하나도 없다는 게 불이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예토가 있고 저기는 정토가 있다. 여기는 중생세계가 있고 저기는 극락세계가 있다. 이 법이잖아요.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방편이죠. 이제 좋게 말하면. 방편. 왜? 이런 방편이 왜 필요했어요? 어리석은 중생은 죽고 나서 너 기도 열심히 하면 죽고 나서 정토에 갈 수 있어. 훨씬 쉽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방편으로 한 얘기지. 정토 극락세계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한 번도 우리는 정토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자리가 극락이에요. 극락. 내가 바로 부처고. 근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 죽빛 소리하고 해석하니까, 해석하는 마음은 중생심입니다. 해석하기 이전에, 이걸 죽빛 소리라고 해석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죽빛 소리를 해석하기 이전에도 분명히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를 보면서 법상스님하고 해석하지 말고, 대상을 따라가지 말고, 대상에는 마음이 없어요. 저를 보고 있는데 저에겐 마음이 없어. 저를 보지만 저를 보지 않아요. 분명히 눈 뜨고 저를 보고 있는데 저기 스님이라는 상, 법상스님이라는 상, 아, 우리 법사님이라는 상, 이런 마음을 싹 빼버리고 누구라는 생각을 딱 빼버리고 그냥 저를 보면 거기 바로 부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볼 때마다 부처를 확인하고 있고 들을 때마다 부처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자리가 극락정토입니다. 저 서방에 극락정토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극락정토가 있어요. 뭐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예토가 있다. 머리에는 예토가 있다. 중생세계가 있다. 근데 여기에 정토가 있다. 이런 표현을 줬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렇게 98,000리를 걸어야 된다. 그 이거 정토 극락세계는 죽고 나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결코. 정토가 여기 있고 내가 늘 정토 속에 있는데 어떻게 죽고 나서 가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결정고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겠다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본래 부처 자리를 확인하겠다 이 소리와 똑같아요. 아미타 부처님을 챙겨 나왔고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납니다. 나. 무량수 무량광불을 아미타 부처님을 다른 이름이 무량수불 무량광불인데요.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이라는 것은 시간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그 무량하다는 얘기인데 그 무량하다는 것, 일념 즉시 무량겁, 지금이 바로 무량한 시간을 지금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무량한 공간, 모든 공간이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서방과 여기가 따로 없어요. 모든 공간이 곧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 여기가 온 우주 전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저 안드로메다 별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밖에 없지. 그러니까 저쪽에 따로 있는 극락세계가 없는 거죠. 당연히 지금 이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보고 아미타불 혹은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불러요. 시간 전체가 따로 없다. 지금 이 하나의 시간밖에 없다라는 게 무량수불이고요. 무량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게 무량수불입니다. 무량한 광명, 공간 모두를 광명으로 비춘다는 소리예요. 하나의 부처의 광명으로 비춘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바로 하나의 공간인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량광불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은 하나의 개념, 머리에서 나온 개념일 뿐 본래는 무량수 무량광이 본래 하나인 지금 이 자리인 무량수불 무량광불이 지금 여기에 현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챙겨낸다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각, 개념, 분별 없이 생각으로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생각으로 저기 어디 서방 정토를 가볼까 하는 생각하는 게 없이 생각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챙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하라 그러죠. 지금 여기에 존재해라. 지금 여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게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여기서부터 이제 회항하는 건데요. 온 세계 모든 국토가 따로 없고 내 앞에 있는 중생이 바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입니다. 내 앞에 한 명을 구제하는 것이 온 세계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 다지길이잖아요. 일미진중 삼시방이고 여러분은 매 순간 내 앞에 있는 한 명을 만나면서 온 우주 전체를 만나는 겁니다. 내 아들을 만나면서 우주 전체를 만나고 있고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부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을 만나면서 남편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인 것처럼 화현해서 등장한
온 우주에는 모두 하신 분이 전부 다 뭉뚱그려서 남편으로 딱 화연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고 옛날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깥에서 어디 거지가 와가지고 냄새나는 몸을 하고 거지가 와서 먹을 걸 달라 했는데 화를 내면서 막 쫓아냈다. 근데 좀 이따 들어와서 보니까 문수보살이 왔다 갔는데 못 봤느냐? 가만 보니까 거지밖에 없었는데 하니까 그게 문수보살이다 하니까 뛰쳐나가니까 문수보살의 모습을 하고 저 하늘로 가더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문수보살이고 보현보살이고 모든 부처님의 화신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국토에 몸을 놔두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바로 온 세계고 지금 여기에 내가 이렇게 딱 몸을 놔두고 있는 화신불로서 모습을 낮추고 있는 이게 온 세계 몸을 놔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가 부처라는 생각으로 혹은 그 모든 중생들을 내가 구제해 줘야 되겠다라는 한 생각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이다. 내가 이 부처의 몸을 놔두고 중생의 몸이지만 동시에 부처 몸인데 이 부처를 몸을 놔두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족족 그분들을 건져주겠다라는 마음을 내라는 것이죠. 그분들을 바른 법으로 인도하겠다. 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하겠다. 이끌겠다. 왜? 그들을 인도하는 게 곧 나를 인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체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겠다라는 마음까지 내는 것, 그게 바로 여래가 발언한 열 가지의 발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한 이 열 가지는 꼭 부처님만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발언을 하고 이러한 발언을 성취하도록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 나갔을 때 그때 내가 바로 여래가 되고 부처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